자, 순서. 여덟 개다 맞아서 하나 틀린 사람. 아저씨 팔 꼬박 똥꼬만 꽂아버려 이 새끼. 두 개 틀린 사람. 오물 유리 잘했어. 세 개 틀린 사람. 죽어라. 자, 수고했어 시들아. 자, 두 개 유리 몇 번 틀려야 돼? 27하고 30번. 응. 28, 30번 문제 풀어야 할까? 30번? 공통적으로 틀린 거? 자, 그 제가 요거는 우리가 모의고사 풀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A조건 항상 모의고사 풀이 집중을 하고 남는 시간에 이걸 풀이할 텐데 풀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풀이를 상세하게 적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게 있거든요. 요 풀이 적은 거 보고서 자기 혼자 공부하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30번. 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혹은 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많은 별들이 beyond 뜻이 뭐지? 넘어 있다. gaze가 이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gaze 동사로는 지그시 흘끗보다 아니야. gaze는 이렇게 응시하다. 쭉 보는 거. 내가 종원이 이제 저기 뭐 딴짓하고 다닐 때 보는 거지. 그 gaze입니다. gaze. 저런 gaze 이런 식으로. 자, 명사로는 시야라는 뜻이 있고. 자, 별들은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에라는 뜻이 뭐죠? 이거? 아톰, 원자를 볼 수가 없고 아니면 심지어 조그만 생물체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디? 빗물 웅덩이에 있는 생물체도 볼 수가 없어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참 많다. 그냥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참 많다. 이 뒤에 뭐가 나올지는 유추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물음표를 잡아보자. A. A century later. 야 뭐야 갑자기. A century 뭐니? 100년, 한 세기 이후에. 한 세기 이후에 하고 이것도 좀 물음표가 뜨지만 너무 뜨겁잖아 갑자기. 그지? 우리 볼 수 없는 게 많아. 한 세기 이후에 레이러라는 건 머무보다 더 늦게니까 한 세기 더 이후에 라는 거는 요것과 비교되는 시간 시점이 앞에 보면 나와야 돼. 그죠? 뭐가 나오고 그로부터 한 세기 이후에니까.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좀 더 발전된 마이크로스코프 뜻이 뭐니? 마이크로는 조그만 걸 보는 거니까는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은 텔레스코프. 텔레가 뭐다 그게? 텔레파시. 텔레는 뭐야? 시야? 시야는 텔레는 먼 거를 멀리 있는 거 보는 거, 망원경. 마이크로스코프는 조그만 거 보는 거. 중요한 건 이거죠. 좀 더 발전된 뭐야? 앞에 뭔가 이런 비슷한 게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발전돼. 비교급이 들어가잖아. 앞에 시간도 뭐보다 100년 더 늦고 앞에 거 뭔가보다 좀 더 발전된 현미경. 앞에 뭔가 좀 더 발전된 거 말고 또 다른 현미경이나 뭔가 언급이 돼야 돼요. 좀 더 발전된 현미경들이 허락하고 있었어요. 자연주의자들로 하여금 조사하는 것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만드는 이러한 파인을 보세요. 자, 파인 뜻이 뭐지? 멋진 말고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니? 파인 튜닝. 미세한. 그렇지. 미세한 세부사항들. 앞에 뭔가 미세한 세부사항이 나온다고 그러죠? 해부학이 이런 미세한 세부사항을 조사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고 그리고 끝내주는 일련의 조그만 생명체를 보는 걸 가능하게 해줬어요. 얘가 들어갈 자리는 뭔가 시간에 대비되는 개념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또 앞에 나올 거는 비교할 만한 현미경이 뭔가 좀 더 안 좋은 게 있고 앞에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 해부학의 디테일이 뭔가 주어질 거고 자, B로 가보자. B에는 물음표가 안 떠요. 위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참 많다고 나왔지. 자, B로 가볼까?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위에서 보는 거, 듣는 거.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이 소리는 많은 새들이나 마이스가 뭐지? 쥐, 마우스의 복수입니다. 마우시스라고 안 해요. 마우스의 복수가 마이스야. 많은 새들이나 쥐들이 뒤히어 생략된 거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보는 것과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우린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물어볼 수 있어요. 질문을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요. 도구들을 이 도구들이란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보게 만들거나 듣게 만들어요. 비교급 강조니까 훨씬 더 잘 보고 듣게 만들어요. 뭐보다 우리 자신의 눈이나 귀 alone 이렇게 쓰면 뭐뭐 단독으로 뭐뭐만을 이렇게 돼요. 우리의 귀나 눈만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보고 더 잘 듣게 해줍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올 거고 망원경이나 현미경이 나올 것이고 하고 보세요. 자, 위에 세부적인 거 나왔니 안 나왔니? 세부적인 디테일들 B에 안 나왔죠. 그죠? 그리고 비교가 될 수 있는 현미경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죠. B에. 그러면 순서 나왔지. C까지 읽어보고. 자, just에서 주어 동사는요. 꼭 주어가 동사되시라는 접속사 꼭 알아두세요. just 강조다. 꼭 망원경들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끔 further 이건 뭐의 비교급이지?
far의 비교급입니다. 더 멀리. 아니 우주 저 멀리 보게 만들어주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꼭 그러듯이 현미경들은 도와줘요. 우리가 더 멀리 보도록 어디 안으로 바로 tiny 아주 작은 이거 이런 building block이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구성 요소라는 정의된 표현입니다. 이 고삼 고삼 이제 질문에 꽤 나와요. 살아있는 생물체의 아주 조그만 구성 요소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미경이 현미경 등장했다. 그지? 그러니까 위에서 A로 갈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거지. 자 그다음 17세기 나왔다. 다 나왔다 말이야 단서죠. 17세기에 안토니 벤 모식이 이 사람은요 사용했어요. 그의 조그만 현미경들을 뭐야 덜 발전된 거지. 목적은 보기 위해서 혈액세포들 그리고 아 뭐야 이거 나왔잖아. 파리의 다리에 있는 머니거 털 이게 뭐야 아주 아주 미세한 세부적인 걸로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해부학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C로 아까 처음에 오는 거 물음표 안 떴고 B로 오는 거 물음표 안 떴고 그 다음에 C로 요 도구를 받아서 이어주고 마지막에 A가 되겠네. 되죠? 도대체 왜 어떤 헷갈려서 모르겠네. 풀이 듣고 나면 그지 않니? 그지? 너무나 쉬운데 단서가 딱 주어졌는데 유리야 이해됐니? 그지? 너무나 명확하지? 풀고 나니까 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요? 빠르면 두 개 할 수 있고 아까 의미 몇 번? 어? 28. 28번, 27, 28. 각각 틀렸구나. 27, 28, 27번 먼저 해보고. 27번 별판에 보세요. 이게 어려운데 음미를 담았었어. 보세요. 컴포지션이란 건 뭐 장문, 작곡 되고 사진 찍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도라고 한 거야. 구도 잡는 거. 구도는 not just, 단지 프레임 뭐지? 틀을 잡다. 단지 틀 잡는 게 아니에요. 사진의 틀을 잡는 게 아니고요. 구도라는 건 또한 프레싱, 누르는 겁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건데 어떻게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하고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Get the timing. 타이밍을 틀리게, 옳지 않게 잡아라. 하고 뭐뭐 해라 명령문 다음에 엔드는 그러면이라고. 타이밍을 옳지 않게 잡으면 그 사진은 매입을 배웠네? 얘들아, 오늘 단어 외운 사람 매입을 뜨지 말라고?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외우라 했잖아. 메인 에서야는 뭐라고?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당연하다. 자, 외운 게 나오죠. 타이밍 잘못 잡아봐라. 그러면 그 사진은 모두 당연해? 일부 그 사진의 에너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라고 나왔네. 이 뒤에 나올 내용은 지금 뭔가 유추가 쉽지가 않아요. 보자. 뭔가 사진을 뭔가 찍는 데는 뭔가 기술이 필요하거나 정도로 잡을 수 있고. 자, B로 갑시다. B에는 but, with, other 때문에 일단 물음표가 뜨죠. 역점이 나와. 그러나, with other, 다른 이들과 함께, 혹은 다른 것들과 함께. 아직 other가 뭔지 몰라요. 다른 것들과 함께,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고 또 last, predict, event까지가 with로 잡을게요.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수식해요. 다른, 그리고 덜 예측 가능한 일이나 사건들과 함께. 보세요. 요거에 대한 역점이라고. 덜 예측 가능한 사건들, 일들. 그럼 앞에 예측 가능성 관련 비교 대상이 나와야 돼. 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앞에 있는 것과 뭔가, 먼지 머리와 뭔가와 다른, 그리고 덜 예측 가능한 사건들. 그지? 덜 예측. 앞에는 뭔가, 뭐 예측이 더 가능하다고 얘기 나왔겠죠. 그죠? 덜 예측 가능한 사건들과 함께 마법과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할 때 바로 지속적으로 바꿀 때 지속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그리고 사람들은 갑자기 come together 한데 모이게 되고요. 그 결과 만들게 되어 강력하면서 아름다우면서 에너지 넘치는 구도를 구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게 지금 but 뒤에 나왔단 말이야. 앞에는 뭔가 이거보다는 좀 더 예측 가능한 상황이 나올 것이다. 왜? 그 뒤에 그러나 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아름다운 구도가 펼쳐진다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뭔가 이거 말고 다른 구도 예측 가능성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사건이나 일이 발생한다. 자 하고 요거는 거기에 집어넣어 주시고 예측 가능성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 거기에 집어넣어 주시고 이제 B로 가자. 자 몇몇 서브젝트가 뜨지 뭐지? 서브젝트 주제 과목 피실험자 보세요. 우리가 서브젝트를 피실험자로 해석하는 이유는 그 실험인 상황에서 피실험자고 서브젝트는 기본 뜻이 뭐냐면 요게 우리 배웠잖아. 서브젝트 종속시키다. 그죠? 종속된.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받는 대상을 전부 다 서브젝트라고 그래요. 실험이기 때문에 피실험자라고 그랬고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니? 사진 찍는 상황이지. 그럼 이 서브젝트 뭐가 되겠니? 사진 찍히는 대상이 된다고.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피사체라고 하지. 피사체. 피사체라고 해서 못하더라도 그냥 사진 찍히는 대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물음표가 뜨는지 봅시다.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는 지금 너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구도 잘 잡아야 돼. 라고까지만 얘기했고. 자, B로 가자. 몇몇 피사체 실험, 사진 찍힌 대상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인데 그 순간이란 사진 찍는 지금 at which to take pictures 네 언제 어떻게 무슨 사진을 찍을지에 대한 중요한 순간들이 분명합니다. 보세요. 사진 찍는 중요한 순간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뭐죠?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거든. 뒤에 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분명하냐면 그 순간인데 우승자가 바로 finishing line, 그 결승선을 밟는 바로 그 순간 예측이 되죠. 뚝뚝뚝 오다가 그 순간 예측하죠, 그죠?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를 암시한다고. 그 뒤에 자 몇몇 이러한 경우들의 준비와 연습이 중요합니다. 뭐만큼이나 행운만큼이나 준비와 연습이 중요하게 되죠. 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필요한 뭐가 나왔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나왔고, 그지? 뭔가 이제 우승자가 결승골에 들어오는 거 하고, 자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A로 연결할 수가 있죠. 왜? 이게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게 나왔고, 그러나 역점이 나와서 그러나 이거 말고 다른 예측 가능성이 덜한 사건들에 있어서가 나오잖아, 그죠? 해서 그 뒤에 마법과 같은 순간이 있고 요 순간이랑 갑자기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구도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시면 이러한 순간들은 웬 이하일지도 몰라요. 뭐일지도 모르냐면 두 개나 그 이상의 요소들이 컴바인 뜻이 뭐라고요? 결합되는 그 순간일지도 몰라요. 어떠한 방식으로 나왔고 보세요. 아, 뭔가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나 그 이상, 세네 개 정도의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된다고 나왔고, 그 뒤에 이제 C가 이어지는 이유는 보세요. 요게 지금 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시가 되거든. 왜냐면 순서나 문장 삽입에서 예를 들어가 등장하면 여러분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뒤에 내용 읽고서 이게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별표한 거예요. 단순히 단서만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해석을 완벽히 하고 요 예시가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잡아줘야 돼. 읽어보고 어디에 대한 예시인 잡아보자. 예를 들어서 폭풍을 치는 어느 날에 아름다운 건물이 갑자기 illuminate이 뭐지? 밝게 하다. 빛을 비추다. 갑자기 밝게 비춰질지도 몰라요. 뭐에 의해서? 쉐프트는 뭐지? 쉐프트는 빛이 그냥 한 줄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빛 한 줄기에 의해서 갑자기 밝게 밝혀질지도 몰라요. 야, 이건 예측 가능하니? 예측하기 힘드니? 예측하기 힘들죠, 그죠? 그치? 갑자기 언제 빛이 비추고 언제 번쩍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만들어내요. 물이 뜻이 뭐지? 분위기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요. 의도한 거야? 의도치 않은 거야? 의도치 않은 거 예측 가능성 없습니다. 자, 이 분위기 있는 장면이란 건 결코 recapture 뭐다? 다시 재포착될 수가 없을 거고요.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계속 말하죠. 자, 그 다음 가장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이러한 decisive는 decide의 형용사의 뭐니 이건 그러면 결정적이냐?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인내심을. 그리고 또한 시야 또한 필요로 해요. 이 시야란 보는 것인데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는 거고요. 심지어 뭐 하기 전에 그 일어나는 일이 뷰파인더는 뭔지 알죠? 카메라에 보이는 그 미리 보기 창 같은 거, 카메라의 뷰파인더 속에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때도, 드러내 보이기 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눈이 필요하대. 졸라 힘들지. 뭐에 대한 예시야? 구체적인 예시예요. 아까 A에서 나왔던 지금 앞에 있는 B에 나온 경우 말고, 그러니까 우승자가 들어오는 예측 가능한 상황 말고, 그거 말고 다른 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잖아. 그치? 위에서 A에서 뭐라 그러니? 예측 가능성이 덜한데 갑자기 모든 뭐 두세 가지 요소들이 한데 모여서 굉장히 생동적인 무슨 구도를 만들어낸다며, 그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잖아. 그래서 요 예를 들어라는 항목은 A 뒤에 100%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 여기 아니면 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B가 가장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A로 가고 A에 대한 예시로서 C가 오는 것이다. B, A, C가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고3들 당연히 장난이 많이 틀렸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보자. 28번까지 될 것 같아. 자, 28번 금방 풀이가 돼요. 자, 보세요. 몇몇 사람에게 있어서 아이러니, 성공에 대한 아이러니가 뭔가 이제 모순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을 achieve, 획득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성공을 항상 느끼는 거는 아니라는 게 아이러니라는 얘기지. 이상하죠, 그치?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해? 왜 그런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이 뒤에. 그치? 뭐에 대한 설명? 성공 졸라게 한 사람이 왜 성공했다고 못 느끼느냐. 추가 설명 해줘야 돼.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자, 이리 와잖아. 자, 그 설명을 찾아보세요. Achievement is something. 성취라는 거는 무언가입니다. 그 무언가란 여러분들이 달성하거나 attain, 획득하거나 하는 거예요. 마치 목표처럼. 일단 A는 achievement가 와도 뭐 이거에 대한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일단 물음이 안 뜹니다. 계속 읽어가는 거야. 자, 그것은 또한 무언가인데 tangible,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고3이면 이제 실체가 있는 이란 뜻이고, 유형의. 자, 성취라는 건 뭔가 실체가 있는 무언가고요. 분명히 정의되고 분명히 측정 가능한 겁니다. 또 성취라는 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pursue, 뜻이 뭐지? 추구할 때, 그리고 획득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추구하고 획득할 때 성취라는 게 나옵니다. A는 정리하면 뭐야? 성취라는 놈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거. 성취라는 건 뭔가 구체적인 대상이다 라는 거. 자, 일단 이어져도 딱히 물음표가 뜨는 건 모르겠어요, 그죠? 없어요, 그죠? 일단 물음표 뜨는 거 딱히 이상이 없단 말이야. 자, B로 가자. 그럼 B는 어떻게 되냐? 자, 성공은 반면에라고 나왔죠. 이 A에서는 성취에 대한 정의를 들었고 B에서는 지금 성공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네. 그런데 반면에가 나왔는데 뒤에 내용 볼까? 뭐가 역접을 이루는지. 성공이라는 건 느낌이나 상태인데 바로 being, 바로 being, state of being, 상태입니다. 느낌이거나 상태입니다. 뭐가 반대 개념이야? 위에 tangible, 실체가 있는 무언가 반대네. 그럼 순서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가지. 문제 풀렸네. A, B, C는 있어 없어? 보기에 절대 없습니다. 답은 뭐야? C, A, B로 가겠지. C, A, B로 갈 수밖에 없겠죠. 확인만 해볼까? 자, 그럼 물음표 떴기 때문에 얘는 제끼고 A, B는 지금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고, 자, C로 가봅시다. 예시가 나왔어. 예시 뭐 확인하라고?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확인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명성을 성취하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뭐야 이거? 명성이 있는데 외롭대. 뭐야? I, 론이네. 그치? 뭐에 대한 예시가 되겠니? 당연히 주어진 질문에 대한 예시가 되겠니? 그래서 C, A, B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리를 완료할 수 있지.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순서는 항상 주제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서 잡았거든 빠르게 풀어라. 그래서 논리적인 좀 접근이 필요해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되고 저것 때문에 이게 순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구조를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 여러분 자꾸 순서 풀 때 느낌으로 보세요. 어때? 좀 씨발 뭐 B, A, C, 오케이. 이러면 안 돼. 항상 단서 잡아서 그 연습하셔야 돼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